아마도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누구나 다 눈 밑에 네. 이 지방주머니 과연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고민들이 제일 많으실 겁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제 외래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눈 밑에 지방주머니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그 눈 밑에 피부도 물론 이렇게 주름이 져 있지만 지방이 이렇게 맺혀 있는 덩어리가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약간의 고랑이 또 보이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눈밑이 굉장히 심술궂어 보일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고랑이 이렇게 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인상으로 네.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심한 경우는 아픈 거 아닌가 어떤 병이 있지 않나는 것도 추정을 할 정도가 되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아마도 저 속눈썹 아래쪽 속눈썹에서 한 2, 3mm 정도 떨어진 부분에다가 이 절개선을 가하고 남는 피부를 잘라내고 또 거기 맺혀있는 지방질들도 다 제거를 했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옛날 수술 방법이라면 네. 그런 식으로 기존의 하안검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피부를 잘라내고 또 뭐 지방조직도 잘라내고 고정을 하다 보니까 인상이 좀 사나워 보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 네.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흉터가 남을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과하게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다 보면 눈꺼풀이 뒤집어지는 그런 부작용들도 생길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네, 제가 수술한 케이스입니다. 네, 흉터 없죠? 네. 수술 방법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노화의 이론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겁니다. 지금 수술 전 사진을 수술 후와 비교해 보시면 일단 이렇게 맺혀있던 지방도 없어졌고요. 볼 있는 부분도 조금 탄력 있게 올라온 거를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캐치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45도 왼쪽 측면에서 이렇게 봤었을 적에 그 맺혀있던 지방이 없어지면서 눈물고랑이라고들 얘기하는 그 라인이 부드럽게 펴졌습니다. 네. 그 심술궂어 보이던 지방 주머니가 매끈하게 없어졌고요.